도마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도마복음 얘기 나오면 이제 기독교 분들은 이런 경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 이단이다. 외경이다. 이제 이렇게 좀 아시는 분이죠. 외경이다까지는. 일반적으로는 도마복음 하면 화내요. 없는 복음 만들어낸 줄 알고 화내시기도 해요. 왜냐면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아니면 이제 알아도 이단서 정도로 알고 계시거나 좀 많이 하는 분이죠. 외경이다 정도 얘기하려면. 그런데 정경, 외경 정한 것도 사람들이 정한 거고, 그 중에 정경들도 잘 정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정경들이 그래도 볼만하게 쓰여진 겁니다. 사실 외경 쪽으로 가면 좀 난삽한 경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당시 교회라는 게 가정집에서 주로 모였어요. 가정집에서 모이고, 어디든 뭐 모이는 자리가 교회가 돼요. 건물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 간의 모임이에요. 친목 모임. 근데 친목이 그냥 친목을 목적으로 한 모임은 아니에요. 뭘 목적이냐? 미션이 뭐냐? 천국의 확장. 천국을 선포하고 확장시키는. 그걸 위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이걸 건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디서든 모이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천국이에요. 각자가 천국이고 천국들끼리 모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천국이 확장되니까. 근데 내가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면 거기 끼어 있어도 더 기분 안 좋습니다. 저 빼고 여기 다 천국 가 있으면 더 불쾌하죠. 지옥 간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노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이 이제 모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낱개로 말하면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성자들이에요. 성자들이 그 집단을 성도, 성스러운 무리 그러는 거. 근데 이제 한 개인 개인도 나도 성도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성자 수준이라고요. 거룩해진 사람들. 그러면 이 거룩해진 사람들이 뭐로 거룩해지느냐? 오로지 성령이야. 성령 받아야 거룩해집니다. 이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핵심으로 보는 사안 이건데, 지금 어디 그런 사전이나 다 뒤져보세요. 교회 역사. 그럼 성령의 중요성. 성령이 교회를 만들어내는데, 성령이 우리한테 임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평안을 주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수 있게 해주고, 진리를 구현하게 해주고, 지상에 천국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데, 성령 빠지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목사님들, 뭐 온갖 뭐 신부님들, 뭐 이렇게 성직자들, 신학 교수님들보다 더 거룩하게 열심히 살아가던 바리새파들한테 예수님이 이 사탄의 자식들 하면서 충격요법을 쓴 거죠. 그런 식으로는 천국 못가 하면서 제시한 게 뭐냐? 성령 받아라예요. 그럼 성령 빠지면 끝인 건데, 성령을 모르고 살아온 지가 한 2000년 되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가시고부터 성령 아는 소수가 있었지만, 다수가 성령을 모르면 예수님 사업은 실패거든요. 지금까지 몰라요. 더 몰라졌어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기꾼들만 횡행하지. 왜 없어진 이유가 교회사 쪽으로, 지금 현재 교회사 쪽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사도들의 시대가 지난 이후로 성령은 필요 없어졌다가 많은 신학자들의 다수 의견이었어요. 이제는 성령이 필요 없다. 그래서 최근까지 내려오다가 최근에 와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앰프를 동원해가지고 춤과 노래로 흥을 돋구면서 성령 받았다 하면서 이 사실은 하나의 이 문화를 만든 거예요. 성령 부흥 문화를. 이것도 영업에 도움되니까 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반적으로 뭐냐? 성령을 완전히 잊고 있거나 아니면 사리 사욕을 위해서 성령을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성령의 중요성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사실은. 교회 내에서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말로는 성령을 파는데 실질적으로는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교회 문화는. 성령 없이도 잘 굴러갈 수 있다. 다만 성령을 부르면서 성령 없이 잘 굴러갈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딱 세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모순이 생기는 게 성령을 부르면서 사실은 성령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의문이 생기니까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이 나와요. 지금 현재 그 교회 안 나가, 가나한 성도만 200만으로 추산합니다. 한 200만. 지금 교회들은 혈안이에요. 요 사람들 누가 먹느냐로. 다시 불러다가 내 고객으로 만들고 싶다.
그 연구만 하고 있어요. 집 나간 교인들을 어떻게 꼬셔올 거냐. 이걸 맨날 모여서 세미나하고 제가 많이 봤는데요. 다 헛소리인 게 왜 나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오면 될 걸 왜 나간? 우리 교회 와서 십일조 내야 되는데 저게 다른 교회 가서 십일조 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죠. 뭔가 좀 이상하죠. 잘못됐잖아요. 그 사람 십일조 열심히 내. 아유 잘하네. 이렇게 말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다 내? 여기다 내야지. 이 종교가요. 종교가 막판으로 갈수록 도를 잃을수록 교회 같으면 성령과 분리될수록 다른 종교 같으면 도를 잃고 예, 불성과 분리될수록 뭘 하느냐. 자기 스승 찬양과 자기들이 교회에 가입한 것만으로 구원받았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열중합니다. 모든 종교가. 홍의각당이 만약 이러면 망한 거예요. 와서 수행법을 안 가르쳐줘요. 너 윤홍식 대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시작하면 거기 망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도를 얻으라고 연 건데 모든 종교가 본래 원형은 근데 갔더니 가입했더니 넌 이제 구원받았어 끝났어. 네 스승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스승만 믿으면 너는 스승의 최측근 제자 아니냐. 넌 자동으로 구원이다. 다른 사람들하고 겸상할 필요가 없다. 이제 넌 레벨이 달라졌다. 이거를 계속 믿게 하면서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흐릅니다. 모든 사이비는. 고등전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도를 잃는 순간 사이비가 돼요. 그러니까 간판은 이 정통 간판인데 안에서는 사이비 짓이 납니다. 왜? 이게 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떠났고 도가 떠났기 때문에 그 조직은 인간적인 꼼수로 운영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럼 인간적 꼼수라는 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등 침팬지들 간에 쓸 방법은 스승이 위대했다는 것을 믿으면서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가 끝판에 가면 믿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정신 승리로 가요. 그리고 구체적 수행법이 안 나와요. 그리고 다른 단체나 혹시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해도 무시합니다. 왜? 우리 교회를 통하지 않고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받아 그럼 가짜야. 즉 이제 이것만 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한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왜? 우리 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줄을 잡아야 구원받는데 이 줄을 안 잡았으니까 구원 못 받지. 제가 듣는 늘 이야기예요. 제가 기독교 강의하면 밑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왜 이런 뻘짓을 하는지. 그럼 절에 가면 삼보에 귀의도 안 한 사람 같은데 왜 석가모니도 무시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견성을 논하는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는 이해해요. 왜 그 어떤 경지에 있는지 아니까 그분들 마음이. 믿음으로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누가 수행을 해서 도를 얻는 걸 이제 혐오합니다. 사실은 뭐 본말이 전도됐죠. 성령 받아라가 주였는데 교회가 이제 누가 성령 받았다면 짜증나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건 헛성령이라고 생각해요. 믿어요. 왜? 나는 성령을 못 받았더라도 밖에서 성령 받은 것보다 성령 못 받아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있는 게 훨씬 높다라고 생각해요. 정신적으로. 자, 요 정도가 되면 어느 종교에서 세뇌가 많이 걸린 겁니다. 여기 못 걸리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 또 가나안 성도라고 또 지적하는 거예요. 넌 나갔지? 우리 동아줄에서 떨어져 나갔지? 넌 끝이야. 그럼 성경에서도 그런 구절만 귀신같이 찾아내가지고 뿌리에서 떨어졌으니 넌 죽을 것이다. 막 이렇게 저주하고. 지들은 이미 죽어 있는데. 살라고 나간 사람한테 죽어 있는 자들이 저주해봤자 아무 약발이 없습니다. 자기들만 더 공고해질 뿐이죠. 더 공공해지고 괴로워지고 합니다. 이 이치를 조금만 아시면 모든 종교의 핵심은요, 영적 체험이에요. 근데 영적 체험 무시하고 학문적으로 발전한다거나 신앙 조직으로만 발전하면 거기는 꽝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를 창시하신 성인이 다시 와도 그 종교 가입 안 합니다. 어떻게 거길 가입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왔는데 랍비로서 이 공부도 하셨는데 유대교를 계속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되니까 공격한 거예요. 바리새파들한테. 니네 시골에선 아무도 천국 못 간다. 어떻게 하냐? 내 시골이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 바리새파들한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완전 이단하고 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간다고 확신하는 거죠. 왜? 우리 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라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라인과 다른 곳에서 지금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건 예수님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갖고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도.
이게 미심쩍으면 못 죽이죠. 자신이 있으니까 죽이. 그렇게까지 믿은 거예요. 절대 우리 밖에서는 도가 나올 수 없다. 이런 발상들을 갖고 계시면 빨리 버리세요. 도를 얻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발상. 그 시간에 뭘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죠. 순수한 영의 상태. 내혼 말고요. 내 시끄러운 속마음 내려놓고 몰라 괜찮아하고 내려놓고 순수한 영으로 존재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영에는 제가 그 요즘 이런 말씀 드리죠. 기독교식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현존에서 시작합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어떤 역경, 어떤 처지에 있건, 어떤 경계를 대하고 있건, 무조건 성령 현존으로 들어가야 돼. 범사에, 어떤 경계라면, 어떤 환경. 저기 사도 바울 말이 그겁니다. 모든 나를 둘러싼 환경에 감사하라. 원래 그대로 직역하면. 그걸 지금 뭐라고 풀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라는 게요, 그 영어로도 보세요. 그 원문도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나를 둘러싼 이 모든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 신채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역사는 아와 비와의 투쟁이다. 그럼 나 여기서 비아는 뭐죠? 여기서 남이라는 건 모든 거예요. 여러분도 남이지만요, 이 상황도 남이에요. 지금 나한테는 왜 내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지? 이런 거예요. 지금 고3 수업 이제 지금 고3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쩌다 내 고3에 와 있지? 그럼 이 고3이 지금 날 둘러싼 남이에요. 환경이고, 그렇죠? 그게 경계예요. 처지.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남이에요. 지금 이 공간도 남이에요. 나한테 남이에요. 왜 내가 이 공간에 와 있지? 왜이 공간에 지배를 받고 있지? 왜이 상황에서 못 벗어나지? 난왜 여기 있지? 왜 저리 못 가지? 그 모든 것에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라 하는 게, 감사를 해버린다는 게 뭐죠? 몰라, 괜찮아. 그러는 순간 성령의 현존과 접속됩니다. 근데 요거를 계속 곱씹고 있고 감사하지 않고 이 범사에 모두 반응하다가는 성령을 놓치죠. 성령의 현존에 바로 접속하라. 그 다음 성령의 현존인데, 자, 성령은 그 안에 진리를 품은 영입니다. 요즘 제가 그리는 식으로는 이렇게 그려야 설명이 잘 되는데, 네, 진리를 영이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 요게 영의 초점이라면 영이고 성령이죠. 여러분 의식이 의식의 핵이 영이니까 성령과 이렇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식의 핵이 영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혼의 중심이 영이니까 우리 혼의 중심이 영짜리, I am짜리. 내가 현존한다는 그 자리가 딱 초점을 정확히 그려놓으면 이겁니다. 근데 이 영이 뭘 알아차려요? 진리들이요. 십자가의 진리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과 함께 현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진리를 알게 되죠. 성령의 진리를 알게 되죠. 성령의 진리 어떻게 돼요? 네, 진리를 직관하게 되죠. 진리 직관 이렇게 쓸게요. 성령의 진리를 직관. 성령의 현존과 함께하면 성령의 진리를 직관한다. 이건 자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왜 쌍방으로 안 해놨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냥 이건 하나예요. 한 덩어리. 두 개가 아니에요. 이걸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순서상, 논리의 순서상 이렇게 그려놓은 거지. 그냥 하나예요. 성령의 현존 상태에서 여러분은 진리를 직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게 돼요. 직관했던 걸 언어로 표현합니다. 성령은 이미 직관하고 있어요. 성령은 본래 직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아니까. 그 진리를 내 영혼도, 내 혼도 같이 직관하는 겁니다. 그때 그이 성령에서 오는 그 느낌이 자명과 찜찜의 필링으로 와요. 느낌으로 와요. 어떤 느낌으로 와요. 그게 그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분석입니다. 그러면 선악이 식별됩니다. 어디에 처했어도 이건 옳은 거, 이건 그른 거. 그거를 식별된 거를 실천만 하면 됩니다. 진리를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 불교식으로 개정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이제 기독교식으로 제가 요거를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가 이거예요. 성령의 현존 안에 있으면 무조건 기뻐요. 왜? 평안이 오거든요. 여기는 걱정이 없는 자리라. 그러니까 감사해 버리고, 어떤 처지에 있건 감사해 버리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으면 성령의 현존과 하나가 되겠죠.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카 전서에서 말한 신법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진리를 직관하게 되더라. 그러면 이 직관이 계시죠. 우리 에고 입장에서는 계시예요. 이 자명 찐찜의 느낌으로 계시가 온다니까요. 성령은 직관하고 있는 거고 그게 우리한테 알려지는 걸 계시라 그래요. 그리고 또 그걸 직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에고의 직관이죠. 그러니까 에고가 느끼는 거예요. 성령은 원래 진리를 알고 있고 나도 성령의 현존 안에 있었더니 나도 진리를 같이 알아지는 거예요. 생각 이전에 같이 알아져요. 나도 마치 내 안에서 전혀 다른 소리가 나는 것처럼 자명 찜찜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요. 에고한테 유리하면 자명했고 불리하면 찜찜했는데 성령의 현존 안에 감사, 기쁨, 기도 속에 있었더니 어때요? 모두에게 좋은 게 자명하고 모두에게 해로운 게 찜찜해져요. 내 기준을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게 왔냐? 이게 계시다 이거예요. 계시고 예, 어떻게 보면 직관이고. 거기에 오면 이제 이렇게 직관이 계시돼가지고 분석까지 돼버리면 분석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많은 또 크리스천들이 문제가 이 느낌까지만 갖고는 분석을 잘 안 해요. 이 분석할 때 마가 껴요. 이때 사탄의 종이 됩니다. 아들아, 그 짓거리 하지 말고 제발 자명하게 살아라 하고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뭐 말 안 해줍니다. 실제로는. 왜냐면 뭐 그러면 어떻게 이순재 아저씨 톤이에요. 이게 누구 목소리. 벌써 쪼개지잖아요. 벌써 내 무의식하고 같이 반응해버립니다. 나한테 제일 평안을 주는 그리고 그 어떤 설득력을 얻는 그런 목소리로 들릴 거라고요. 나한테. 이게 벌써 하나님의 안배인데 그걸 하나님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인격이구나 이래버리면 다 망칩니다. 지금 기독교가 제일 헛소리하는 게 성령이나 성부 성령이 인격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이 맞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인격이다면서 논리를 전개하니까 삼위일체만 연구하면 산으로 가는 이유예요. 이야기가 산으로 가요. 인격이라는 건 이미 현상계의 세계예요. 벌써 그 사람의 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개성이 없는 인격이 뭐죠? 상상도 못 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걸 상상해버리는 순간 뭐가 돼요? 자기가 하나를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물, 나의 창조물이 돼버려요. 신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 나의 창조물로서 신과 노니까 주로 신한테 명령합니다. 신, 왜 10억이 제때제때 입금이 안 되지? 하느님,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기도 드렸잖아요. 11조 했잖아요. 거래를 합니다. 근데 지금 뭔가 계약을 잘못 위반하고 있다는 식으로 하느님한테 따진다거나 이런 짓거리를 자기가 해요. 자기 에고의 종속물로 만들어서 신을 음미합니다. 필요에 따라 위로도 받고 거기다가 하소연도 하고. 에고는 또 이래야 살아요. 중생들은.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 안 받고 이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볼 때 또 기가 찬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바리새파만도 못하네. 저는 분명히 이 말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리새파 때가 양반이네. 애들은 더 심각한데. 여러분 바리새파들만큼 그렇게 율법도 못 지켜요. 사실 그렇게 하루를 온전히 하느님한테 바치지도 않아요. 그래도 욕먹었어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열심히 안 하면 또 덜 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열심히 했을 때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가면 예수님이 더 걱정하는데 잘못된 길도 알았는데 안 가고 있으면 오히려 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롱 신자들이 훨씬 나아요. 나이롱들이 훨씬 구원받기 좋고요. 지금 기독교 분들 들으면 충격받겠지만 열심히 하신 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사실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가버렸을 경우에는 사실은 예수님 아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한테 돌 던져요. 그분들은. 근데 나이롱들은 어차피 나이롱이라 이쪽에도 또 와봅니다. 예수님 말도 들어보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와서 듣고 있는 양반들은 그 당시 유대교 나이롱들이에요. 나이롱 유대교 신자한테 구원의 기회가 열린다. 너무 열심히 하면 예수님한테 찾아오기도 힘들다. 사실은 자기가 한 게 투자한 게 있거든요. 그 교회에다 꼬라박은 게 있기 때문에 못 나와요. 근데 나이롱이라 헌금도 잘 안 했고 슬렁슬렁 일요일날 마실 나가듯이 다녔다. 그럼 또 어느 날 예수님 쪽이 또 들을 만한데 그럼 이리 가면 그만이거든요. 운신의 폭이 넓어요. 이분들은 나이롱 다 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그 사람들은 그 교회에선 대접 못 받죠. 그 교회에선 거기 터줏대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네가 거기서 바로 얻었느니라.
전 교회에서 열심히 다녀서 천국 갈 줄 알았던 예수님이 저 천국 못 간다고 하면 저는 그동안 산 게 뭔가요? 교회에서 자리 없고 행세했잖아. 갑질했잖아. 뭐 천국 다 간 것처럼 굴었잖아. 네, 그래 받았느니라. 이미 받은 거라는 걸 알면 충격이죠. 근데 이런 간단한 계산도 2000년간 못하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성경에 다 써있는 말들이에요. 지금 약간 응용한 것뿐인데 왜 이런 얘기 자체가 진솔하게 교회에서 안 될까요? 거기 가면 왜 신앙 경쟁이 일어나고 누구 하나가 막 하나님하고 친한 척 굴면 또 딴 사람들 상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집만 가는 거잖아요. 우리 집은 안 오. 그럼 저 집은 어떻게 갔을까? 11조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또 세속적인 기준을 갖다 댑니다. 그럼 거기서 막 경쟁을 합니다. 라이롱들은 아유 난 못 따라가 하고 딱 마음 비우고 다니니까 오히려 여유롭죠. 이게 장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하늘은 신기하게 나를 얻을 건 다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얻고 싶은 거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저희는 주제가. 교회에서 성공하는 법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법이지. 교회에서 욕먹더라도 천국 가는 법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얘기를 하지 딴 얘기 하겠습니까? 유대교 랍비들한테 욕먹더라도 천국 가는 법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한테 그렇게 탄압받았죠. 요 말 기도와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계시받고 직관하고 뭘요? 말씀을요. 그 다음 이거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실천이 함께 가야 된다. 교회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기도, 실천, 말씀, 뭐 나눔 뭐 이런 거 막 강조합니다. 그럼 정확히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면 가슴 뛰고 그렇죠. 저희는 가슴 안 뛰어도 좋으니까 정확히 아세요.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가슴 싸늘하게 식어도 좋아요. 아니 뭐 제가 의사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태 뭡니다. 여러분 가슴 뛰라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진실을 얘기해야지. 사실 미안한데 구원 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충격받겠죠. 가슴 뛰는 얘기를 해달라고. 지옥 합격하셨습니다. 가슴 뛰나요? 탈락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옥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뭐냐? 분명히 하시라. 성령 받고 구원 받는 길은 사실 간단하다. 이건 성경에 계속 강조돼. 성령 받아라. 성령아, 성령이 너에게 평안을 줄 거다. 성령이 내가 했던 얘기들도 제자들한테 심지어 3년간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을 다 외울 정도로 들은 제자들한테 어디 가서 설교하지 마라. 성령 받기 전엔 돌아다니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성령을 받아야 내가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왜? 나는 성령 상태에서 했는데 너는 혼으로 듣고 있으면 이미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아도 엉터리다. 다 외워도 엉터리예요. 성령의 말은 성령으로 들어야 직관 속에서 계시 속에서 이해합니다. 정확히. 속사정을 알고 이해해요. 안 그러면 잘못 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른 종교도 똑같아요. 불교도 견성 못한 사람한테 아무리 선문답을 뭐 경전을 읽어줘도 다 헛겁니다. 기억하고 외워서 기억하고 보세요. 부처님 사촌동생인 아난이 부처님을 평생 시봉하면서 부처님이 한 말은 다 외우고 있었어요. 거기서 제일 많이 외우고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라한이 제일 늦게 됩니다. 아난이. 마음에 자기가 부처님 사촌동생이라는 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또 외모가 좋았대요. 그러니까 견성을 안 해도 이미 많은 신도들이 따라요. 그냥 공부 많이 한 비구보다 안 한 존자인 거죠. 존자. 다른 분들은 존자인데 이분은 안 한 존자예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안 한 존자한테 배우고 싶다는 신도나 비구니들이 이제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기록에.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나 아라한이 됐습니다. 견성했습니다. 이게 아집이 있고 마음에 상이 있으면 잘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어도. 진리는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머리도 좋은 사람인데 쫙 얼마나 논리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잘 설명까지 했을까요? 그래도 아니라요. 견성 못하면 안 된다. 똑같은 겁니다. 불교도. 성령 못 받으면 꽝이다. 이렇게 제가 세게 얘기를 안 드리면 지금 전반적으로 성령
과 담을 쌓는 신학이 자꾸 만들어지고 성령은 하실 일 다 하셨어. 이제 우리 몫이야. 이런 게 다 헛소리죠.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게 해야 그게 우리 몫인데 그냥 성령을 배제한 우리라고 생각해버리면 꼼수입니다. 절대 전도가 될 리가 없죠. 그 예수님이 친절히 얘기하셨어요. 전도하는 방법까지 땅끝까지 전 민족 이스라엘만 말고 전 인류를 찾아가서 성령 세례, 성령 받아라 하는 성령 세례를 해주고 본보기가 되줘라. 성령 받은 사람 어떻게 사는지 보여줘라. 직접 찾아가서. 요겁니다. 핵심. 성령. 그러니까 지금 전도라는 건요. 성령 세례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실 수 있나요? 다른 사람한테 성령 세례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안수를 하건 뭘 하건 성령 받게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의 새로운 생활 양식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이런 식으로 삽니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멘토입니다. 학당도 똑같아요. 딱 그 기준은 모든 종교 공통입니다. 견성해서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 기도와 말씀 실천에 요즘 제가 무한 루프라는 말을 써봤는데 재밌더라. 기도와 말씀 실천에 무한 루프에 빠지는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 자녀네 보이려면 이 속에 살아야 돼요. 괴로운 처지에 처해요. 성령의 현존에 빠져요. 무조건 자동으로 감사해버려요. 성령의 현존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부터 계시가 와요. 그래서 자명 찜찜 어떻게 이건 할 것 말 것이 바로 보여요. 안 하면 찜찜해요.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역을 현상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작품을 내 손을 내 머리 내 손을 빌려서 하나님 성령의 뜻을 구현했어요. 지금 그러면 또 기분 좋잖아요. 그럼 또 감사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아 내가 진리를 실천했다. 아 내가 잘한 것 같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했다가 성령의 현전에 말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계시를 받아요. 아버지 이 일 잘했다고 보고했더니 오 그래 다음 일은 이거다. 또 지령이 떨어져요. 그럼 해요. 그래서 또 이번엔 잘 안 됐다고 해보죠. 했는데 역량껏 했는데 낭패도 받고 아버지 뜻을 하려다 구현하려다 보니까 난 안 되나 보다. 아버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성령의 현전 속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일이 또 떨어집니다. 여기 이제 빠져들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래서 인생이 끝난 경우가 사도들입니다. 성도. 성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성도예요. 그래서 일반인하고 구별되니까 성도예요. 성도의 성경적 의미는 구별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혈육의 자녀와 일반인과 구별되는 사람.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가 남달라야 돼요. 성도들은. 그게 이 짓거리입니다. 내 뜻대로 안 하고 이런 거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아버지 했더니 아버지 뜻이 보여서 아버지 뜻을 분석해서 실천에 옮기고 아버지한테 분석한 거를 이제 그 결과물을 분석해서 보고했더니 다시 아버지 뜻이 또 떨어져서 하고 무한 루프에 빠져서 아, 난 끝났다라고 할 때가 이제 혈육의 자녀로서 종원을 고하고 하나님 자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칭의부터 벌써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화는 이제 이 삶이 노련해져서 아버지 뜻을요 엄청나게 알게 된 거예요. 네, 십자가의 진리를 원만하게 이해한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살으라고 돼 있는 거구나. 이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죠? 형상. 원래 인간은 십자가대로 살으라고 만들어졌어요.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게 핵심이구나. 그래서 사랑과 예, 정의와 질서와 지혜 속에서 예, 성실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추나추동도 나타내고 지수화풍도 나타냅니다. 십자가는 동서양 공통으로. 지수화풍. 여기가 땅이면 지, 무거운. 여기가 풍, 가벼운 하늘. 여기가 불, 물 이렇게도 표현하고 여기를 불로 볼 수도 있어요. 화, 밑은 물, 불. 땅이건 물이건 다 아래로 향하는 거고요. 하늘이나 불은 위로 치솟는 양이고 여기 화수에 여기에서 풍, 바람이 도와주고 여기서 지가 협조해가지고 물과 불 작용이 잘 일어나게 하는 이게 사원서설이 이렇습니다. 사원서설. 예수님은 저기 보면 예, 그 당시 이제 인도나 그쪽도 서양도 다 사원서설 씁니다. 중동도. 그래서 사원서설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동양은 오행 쓰잖아요. 서양 쪽은 사원서설을 써요.
만물을 설명할 때 지수화풍으로 설명해요. 이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수화풍의 주제자 자리가 있어요. 영이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지수화풍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창조하기 때문에 현실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 지수화풍 동서남부 요거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황도 12궁 우주 돌아가는 원리 다 그 안에 사랑, 정의, 예, 성실, 뭐 지혜, 좋은 거 다 질서, 겸손 다 갖고 있다가 터뜨려. 인간도 그렇게 만들었다. 근데 인간의 기본값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혈육의 자녀로 사느라고 고등 침팬치의 기본값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작동해서 새로운 삶의 양식이 나한테 딱 자리 잡았다.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 자녀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설명하는 사람도. 말은 해요. 왜? 다 성경 읽을 줄 알거든요. 성경에 써 있는 말을 조합해서 말을 하면 다 그럴싸해요. 근데 그 말하는 목소리와 얼굴에서부터 난 혈육의 자녀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이용해서 팔아먹는 혈육의 자녀들은 많은데 그 말 그대로 이 루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빠지는 것도 봐요. 딱 자빠져요. 그러면 어떤 처지에 처하겠죠. 불행한 처지에. 자빠졌거든요. 근데 또 현존 안에서 또 굴러가요. 오뚜기처럼 자빠져 또 현존 안에. 기분 좋아도 현존 안에.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점검하시라고. 남도 그렇게 보고 나도 그렇게 사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선악을 분석하셔가지고 그 그대로입니다. 기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선악을 분석해서 선은 반드시 하고 악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 이 말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그대로 굴러간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살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보면 진실성이 느껴지니까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안 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분들 걸 보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제가 저를 보면 이대로 잘 살고 있나 보면 한심해요. 제가 저를 보면 한심해요. 전 여러분이 모르는 저의 모든 비리를 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드러난 것만 보니까 그럴싸하죠. 제 속을 보면 솔직한 인간적 실존적인 저의 모든 욕구나 탐진치, 욕구, 분노, 어리석음을 보면 전 알잖아요. 그거 갖고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용하다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이 루트 안에서 살아가는 건 자신은 다만 막 완벽하게 다 아름다운 이런 그런 게 아니라고 처절한 그거지. 현실이 처절한데. 그래서 내가 아 이렇게 살고 있는 진짜 인간이 이렇게 살아지는구나라는 저는 확신을 저한테서 얻으려고 했거든요. 인간이 가능한가? 인간의 전 어두움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게 어둠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두운 구석 이런 것도 저는 회피하지 않고 다 봐놓거든요. 인간이 못 가죠. 그럼 내 마음에 있나? 봐요. 살인자 얘기 들으면 제 마음에 와서 봐요. 제 안에서 살심을 봐요. 아 그러니까 나나 저 살인자나 똑같구나 이게 아니고요. 요 잠재력을 키우면 저렇게 되겠구나.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걸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똑같은 게 있는데 왜 나한테선 저게 안 발현되는데 저 사람한테선 발현됐을까? 저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처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인간의 뭔가 추악한 것도 다 들어보고 안 들은 기 삽니다 하고 싶은데 들어도 봤어요. 모두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자기 역량껏 해보는 거. 저도 제 역량껏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어두운 면도 다 듣고 안다는 거죠. 제가 순진한 소리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고 저한테서 다 찾아보고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진짜로 앞으로 발현 안 되겠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요. 조건 되면 발현도 되겠다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야, 지금 이렇게 사니까 다행이다. 더 성공했으면 또 힘든 게 있었겠다. 그 처지마다. 그걸 미리 계산 안 해보면은 닥치면 아마 면역력이 없이 당할 겁니다. 모든 일에 면역력이나 항체를 만들어놔야 돼요. 도인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간, 안 그러고요. 나는 아버지 뜻대로만 살면 돼요. 제 뜻은 무시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자기 안에 뭔 뜻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나중에 결정적 순간에 만날 겁니다. 아버지 뜻보다 내 뜻이 훨씬 힘이 세다는 걸. 바로 자빠져요. 그럼 성직자 중에 목사님이 1위일걸요? 성범죄 1위. 항상 탑은 차지하시더라고요.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성역 성자 그 성직자인 줄 아시나 봐요. 근데 그분도 애초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자기도 놀란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 쭈구리로 살 때는 신학 공부하고 쭈구릴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목사가 됐더니 막 여자 신도들이 막.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깊은 속뜻까지 다 이해하시는 아버지, 저의 작은 폐륜도 감싸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헷가닥 해버릴 수, 내 뜻이 이겨버릴 순간에요, 옵니다. 여러분 늘 오시잖아요. 아버지 뜻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힘이 세면 이미 성자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끔은 힘이 센데, 전반적으로 그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 별로 힘을 못 펴고 있다. 이걸 이겨내는 실전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러 오신 거지, 막연한 소리 듣고, 뭐, 듣기 좋은 얘기 듣고, 기분 좋으세요. 집에 가면 하나도 안 돼요, 그런 거는. 그 말한 목사도 하나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당하니까, 이래서 목사들이 내 도반들이 다 그렇게 했었구나 하고 같이 동참하겠죠, 범죄에. 이거는 뭐, 딴 사람들이 안 겪어봐서 그래. 이 자리 오면 다 이렇게 될 거야. 막 이제 자기 합리화만 엄청 늘어가지고. 아버지가 날 시험하시구나. 좋아. 모든 시험을 다 제대로 겪어보자.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거나. 난왜 아버지 믿고 난 아버지를 믿기만 하면 되니까 아버지가 나를 잘못되게 할 리가 없다. 막 이런 신학적인 막그 우월성에 대한 그런 도치까지 들어가서 멀리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다 연구해봐요. 어쩌다 저 사람이 저기까지 갔을까를. 막 비방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막 비방만 하죠? 여러분, 거기 갔다 오면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마침 조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 정도로 제가 살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제가 저를 봐도. 뭐 해주면 알아요? 돈이 무한정이 있다면 너뭐 하고 싶어? 와, 그럼 막. 그렇다면. 지금 있는 형편에서 요 정도 살고 있는 게 저한테 최선인 거지. 무한대로 대준다면 하면, 여러분, 살인을 해도 눈 감아준다면 아버지가. 누구 죽이고 싶으세요? 몇명또 죠. 이게 문제라는 이게. 근데 괜찮아요. 저도 떠오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떠올라도,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그거를 컨트롤 할수 있느냐인데, 아니, 누가 얼마나 이런 공부를 했다고 갑자기 인간이 그때 그걸 컨트롤해요, 멋지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고등 침팬지 실존을 가지고 혈육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혈육의 자녀, 못된 놈들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끝나면 안 돼요. 철저히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뭔지가 나오고, 진짜로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됐다는데. 돼도 여러분이 혈육의 자녀보다 거룩한 거지, 하나님만큼 거룩하지가 않기 때문에 별의 별일이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다 했고, 자기도. 내 속은 지금 만신창이다. 성령과 육정이 싸우고 있다. 이 얘기를 다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이 귀한 거예요. 왜? 우리도 그 길을 다 겪어야 돼요. 지금 도마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는 평화를 주러 온게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너희들 속을 완전 시끄럽게 해놓을 거다예요. 예수님한테 좋은 것만 받고 싶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나면 여러분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내면에선 아마겟돈이 막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대전, 4차 대전 막 터집니다. 그거 다 이겨내야 그때 여러분 진짜 거룩의 열매를 맛봐요. 이거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누구나 거쳐야 하는 그. 제가 이번에 나은이 낳았지만 나은이 보고 있으면 지금은 천지분가 못하는 갓난아이죠. 이때가 모든 성인들이 찬탄하는 상태입니다. 왜 그래요? 몰라 상태거든요. 그냥 몰라 상태. 남인지 난지 지금 몰라요. 한 덩어리지.
일체 법계가 한 덩어리죠. 이때가 이렇게 몰라 상태예요. 근데 나이가 자라면 이제 몰라가 안 되니까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몰라 좀 해봐라. 천지분간도 안 하고 좀 바보가 돼봐라 하는 게그 모든 성현들의 가르침. 갓난아이 마음이 돼봐라 하는 탐진치가 작동하기도 힘든 그냥 몰라 상태. 거기 한번 돼봐라. 우리가 그런데 그런 이게 자라서 그런데 이 상태인데 이 아이가 자라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야 될지 알잖아요. 그럼 부모 마음 안 겪었으면 좋겠죠. 근데 겪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겪어야 사람 되죠. 근데 겪더라도 잘 도와주마지 안 겪게 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안 겪게 하려다가 보면 이제 뉴스에 나오죠. 그렇죠? 막 대신 문제도 풀어주고 막 표창장도 받아주고 막 하다 보면 안 겪게 해야지 우리 아이 꽃길만 걸어라. 그러다 같이 감방 갑니다. 꽃길만 걸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가 성숙할 기회를 계속 자기가 뺏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속에서 성숙할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역경 속에서 공부하게 해놨어요? 라고 말할 시간에 그냥 빨리 몰라 괜찮아 하고 예. 하나님의 뜻 헤아려 보고 내 뜻과 하나님 뜻 식별하고 하나님 뜻 구현해 보고 거기서 맛을 보고 이게 답니다. 빨리 맛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이 진리의 무한 루트에 빠져들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빠져 여기 여러분이 삶이 완전히 이런 방식이 안착됐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값은 아직도 탐진치가 기본값으로 있어요. 혈육의 자녀잖아요, 지금도. 예수님도 그런데 혈육의 자녀셨잖아요. 혈육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성령의 자녀였잖아요, 동시에. 성령의 자녀란 걸 표현하려고 동정녀 마리아가 나왔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의 자녀긴 한데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잉태됐다. 이런 말을 무리한 소리를 왜 썼을까요?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사실은. 뭔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거기서?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으로 인해 태어났지만 혈육을 받았지만 여러분 영혼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누구나 다 사실은 하나님 자녀요, 동시에 혈육의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님 자녀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녀예요, 누구나. 근데 성령이 각성돼 있지 않으니까 이 사정이 안 드러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고 성령 받으면 두 개의 기본값이 작동합니다. 혈육의 자녀로서의 탐진치의 기본값과 사랑과 정의의 기본값.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연습을 꾸준히 해가는 게 이겁니다. 이러다가 이 삶의 방식이 안착돼 버리면 아직 탐진치로 인한 죄도 일어나고 있고 마음도 끝없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 삶이 안착됐다는 건 뭐예요? 확실히 기본값이 깔렸다는 거죠. 이 삶이 자동으로 흘러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은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혈육의 자녀로서의 그 뜻만 알아져요. 육정만 정확히 알아져요. 아, 먹고 싶다. 하고 싶다. 뭐 갖고 싶다. 어제도 제가 그랬는데 집에서 가족들 모여가지고 막 불고기에 치킨에 막 먹으면서 뭘 보는지 아세요? 맛있는 녀석들. 먹으면서 먹는 거 보면 더 행복하잖아요. 저 철저한 고등 침팬지라는 걸늘 실감합니다. 그러고 싶냐 하는데 그러고 싶어요. 어쩌라고요? 지금 이 순간 그러고 싶은데 그거 하고 싶고 그거 먹고 싶고 그거 갖고 싶고. 그러니까 이건 여전히 있어요. 작동하는데 뭘로 우리가 자신하느냐 하나님 자녀라는 걸 성령의 프로그램도 작동되고 있다는 데서 자신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게 분명히 나는 기본값 바뀌었는데 예전의 기본값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충격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 나눠드린 자료에 아마 각주에 있나 모르겠는데요. 각주에도 아마 넣어드렸을 것 같은데 분명히 성령의 법이 너무 좋고 지금 성령의 법을 온몸으로 따르고 싶은데 또내 몸의 반쪽은 죄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사실은 그 말할 정도면 끌려가신 거죠. 끌려간 거죠. 술 먹으면 오늘 저녁에 끝나고 술까지 마시면 오늘 하루는 최고겠는데 이런 마음 드셨다 그러면 오늘 안 드실 수가 없죠.
드시고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특별한 교통사고라도 나지 않는 한 드실 거예요. 그렇죠? 다리가 부러지지 않나 드실 거란 말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드시기까지 오늘 많은 시간 동안 별의별 생각 다 할 겁니다만 드실 거예요, 분명히. 별 생각 다 할 거예요. 아니, 오늘은 먹지 말까? 그냥 해보는 얘기예요. 더 맛있게 먹으려고. 더 맛있게 먹으려고. 여러분, 콜라를 지금 배부른데 이게 물 많이 먹고 콜라 먹으면 맛있나요? 콜라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빵을 먹는 겁니다. 갈증을 나게 만들었다 먹어야 맛있는 거고. 현상계에 다 도리가 있고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하느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변태면 하느님이 변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희생자예요. 우리는 효용을 최대화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머리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효용을 최대화해보려다가 더 큰 일을 많이 저지르죠. 하지만 끝없이 우리는 더 욕심나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게 또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프로그램, 사랑과 정의의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해요. 성령 받기 전에 작동 안 합니다. 그 전에 성직자들이 아무리 멋지게 포장하고 있어도 다 가짜입니다. 더 이득을 얻으려고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존경해 주대. 옛날에 안 되던 게 이루어지대. 신나서 합니다. 그러면 그게 기본값은 고등 침팬지인데 마치 구원받은 양 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 바리새파들아. 나이롱들한테 그렇게 많이 뭐라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 오히려 솔직한 악인들한테도 뭐라고 많이 안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대놓고 악인이요. 인간이 다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저 친구는 고등 침팬지 기본값에 충실하구나. 근데 성령의 자녀는 하나님 기본값에 충실하구나. 근데 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고등 침팬지 기본값에 충실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다닌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놈들한테 예수님이 화를 내는 겁니다. 이 위선자야. 솔직하게 얘기해, 차라리. 지난번 도마복음 때 나왔죠. 저기 금식을 할까요? 막 고상 떨면서 했겠죠. 예수님 금식을 할까요? 기도를 할까요? 자선을 할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뻥치지 마 그랬죠. 거짓말 하지 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얼마나 하기 싫음이 써 있었을까요? 완전 싫음. 근데 이걸 해야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도 이거 예수님이 막 성령 받아라 하고 있는데 예 말씀 좋으신데 어떻게 우리 금식 기도 이런 거 해요? 꺼져라 사탄아 안 한 게 다행이에요. 지금 여기. 또 나옵니다. 그런 구절. 되게 싫어하세요. 자선 금식 기도 하는 놈들은 다 정죄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왜? 그걸로 이상한 수작을 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면 구원받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성자들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닌데 이미 건강한 것처럼 아픈데 건강한 것처럼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 받은 것처럼 사기를 치면 바로 칼을 맞습니다. 모든 성인들이 다 그랬어요. 아주 싫어요. 위선자는 어떻게 못 한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까지 나와요. 맹인들은 눈을 뜰 것이고 눈을 뜬 사람은 맹인이 될 것이다. 뭔 소리냐? 지금 나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지만 안 보인데 보여요라고 뻥친 놈들은 진짜로 못 본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여기 그냥 한 시간 제가 뭘 얘기했는지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드리면 올해는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 성직자에 대한 비판도 좀 더 신랄해지고 좀 말이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금해야 되나 하는데 제 내면에서 더 깊은 내면에서는 하고 싶다라고 해주고 싶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도해봤잖아요. 그런데 절대 정확히 얘기 안 해주면 몰라요. 근데 저는 그동안 여러 돌려서도 얘기해보고 이렇게 올해 느낌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당신 미쳤어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안 해주면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요. 절대 미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게요. 그런 놈들이 있어요. 이제 제 속마음은 뭐예요? 너라고 라고 하고 싶지만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해요. 니우침도 몰라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른대요. 그러게요. 늘 그렇더라고요. 네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주고 최대한 해봅니다. 왜? 얼굴 붉히고 알아듣는 것보다는 돌려서 들어가는 게 더 좋으니까. 근데 올해 느낌은요.
돌직구라 그러죠. 좀 팩트 폭격, 뭐 이렇게 폭력이라고도 하는데 좀더 하게 될것 같아요. 예감입니다. 올한해좀 연초부터 말이 세게 나가고 그러는 거 보니까 올한해 제가 좀 해야 될 일은 더좀 까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현 상황을. 현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거를, 사태를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도마복음 들어가겠습니다.